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바치다. 여보, 율법에 따라 우리 아기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. 그렇지, 정결 예식 있지? 그럼 내가 예물을 준비할게요. 산비둘기여 줄까? 집비둘기여 줄까? 예수의 부모님은 첫 아들은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.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.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어느 날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어요. 시므온, 그대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. 어서 성전으로 가세요. 성전에 가보니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. 시므온님, 저희 첫 아들입니다. 시므온은 아기를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했어요. 주여, 이제 저는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. 드디어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.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. 그 구원은 우리들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. 시므온은 축복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. 이 아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입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머니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아기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. 그때 밤낮으로 성전을 지키며 하느님께 기도하던 할머니 예언자가 있었어요. 안나 할머니는 이 예식을 보고 나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. 드디어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.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. 아기의 부모는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. 아기는 점점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.